자, 우리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1등급 컷이 84호 될것 같고, 2등급은 무려 70대 초반, 3등급은 60점대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국어 강의 중에 처음으로 겪는 점수고요. 여러분들 충격이 많을 텐데, 그렇지만 분명히 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려웠던 것은 제가 누누이 예상했던 것처럼 지문이 길고, 읽어야 될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제가 아주 딱하고 슬픈 것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국어를 아직도 뜻풀이, 정리, 재미, 해설서 읽기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식은 요번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배신했고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풀수 있도록 가르친 선생님들의 탓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국어 공부의 방향은 읽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어의 1등급의 첫 번째 관건은 무조건 시간 내에 풀수 있는 힘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모의고사를 보면요. 특징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독서 영역부터 볼게요. 세개 영역이 나왔는데 과학과 그리고 기술 쪽 나와서 특히 또 이쪽이 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과학 지문이 나오고 예술과 기술이 합쳐졌지만 이건 결국은 기술 지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문학 지문들이 인문 지문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 특히 과학기술은 그 안에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법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어려웠는데 문법도 분명히 기존의 문법을 암기식으로 묻지 않고 분명히 말했어요.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문의 조건을 주고 주어 주고 이건 결국은 독서의 독서 영역이에요. 독서력을 물은 다음에 여기에 문법이었어요. 결국은 둘 다를 합쳐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독서력이 있는 가지, 문법을 단순히 내용, 정리, 암기, 유머가 뭐다라고 암기시키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서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당연히 비문학 지문도 당연히 뜻풀이 해주는 거 받아줬고, 그거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낯선 지문들이 나오고, 긴게 나왔을 때,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둘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또 필요한 건 뭐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해설지를 읽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 자, 과학 지문이 나오든 기술 지문이 나오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읽는 논리적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받아줬고 뜻풀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할때 뜻풀이가 아니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을 것인가, 글쓰기 논리로 그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되고 문법도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걸 토대로 문법도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개념도 그냥 암기가 아닌 개념입니다. 뜻풀이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례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학을 보면 문학도 작품들이 이제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개 작품이 나왔어요. 그 여러 개 작품도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재수 없던 친구들은 이런 복합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 역시 현대시 한 편이 아니고 두 편과 거기에 비문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은 하나만 나왔거든요. 그럼 두개 나오면서 비문학 여기도 역시 비문학 지문 얼마나 잘 읽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 고전시가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전시가 작품 두 개랑 또 수필이 합쳐졌어요. 그럼 역시 이거 둘의 복합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은 별개로 나왔지만 역시 작품의 길이가 길었습니다. 결국 문학도 작품도 많아지고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학 작품도 전부 다 낯선 작품일 때 그리고 긴 작품일 때 이것들을 혼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그 문학 작품을 받아 적고 문학 작품의 자료집을 읽고 있고 자료 정리하고 있는 건 구석기 시대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배운 작품이 나오더라도 주어지는 조건, 보기, 비문학을 통해 가지고 보기와 비문학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빠르게 읽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내신처럼 아직도 뜻풀이 받아줬고 주관적으로 감으로 해석하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1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안 들을 테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국어에서의 핵심은 글 읽기 능력이다. 글 읽기도 논리적으로 읽는 거다. 문제 많이 풀고 뜻풀이 이해하는 것이 글 읽기 능력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 지문만 이해한 것이지 그 지문 이해 것은 못 읽기 때문에 오히려 뜻풀이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꼼꼼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는 길이라는 거 알고 꼼꼼히 설명하더라도 왜 그렇게 벌써 뭐가 나올지 알면서 그렇게 읽어갈 때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건 명심하시고 문법도 절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문학도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 기준을 잡아서 연습하는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지 받아 적고 암기하고 자료집 읽는 것들은 여러분들 멍청한 짓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로 공부 방법의 변화 논리적으로 읽기 연습을 안 한다면 여러분의 성적은 향상이 없을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들은 수능 날까지에서의 3월 모의고사 대비 수능 날 점수가 오르는 친구들이 교육청 통계상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15%는 유지고요. 나머지 70%가 오히려 3월보다 하락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3월이 너무 어려워서 수능 때보다도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3월 모의고사에 그냥 슬퍼하거나 마냥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도 문제 많이 풀어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올바로 공부해야지 내가 듣고 있는 강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해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방법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1등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